20세기를 자주의 세기로 빛내시고 20세기를 대표하시어 만민의 감없는 칭송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월세 철의 대성인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은 전 세계가 공인하고 우러러 따르는 위인 중의 위인, 만민의 태양으로 모든 나라인민들로부터 열화 같은 존경과 흠모, 탐없는 칭송을 받으시었습니다. 대륙과 대륙에 끝없이 메아리친 환호성은 인류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영령의 걸출한 영도자, 희생의 정치원로이신 우리 수령님께 자주시대가 드리는 최대의 경이었습니다. 시대와 인류 앞에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 세계 5대륙의 당과 국가의 지도자들, 각계 인사들과 인민들은 무려 16만 6천여 점이나 되는 선물들을 삼가 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많고 이처럼 진귀한 선물을 받은 위인은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역사에도 없었다고 하면서 수많은 나라 국가 수반들과 인사들은 격찬했습니다. 이 모든 선물들은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장시하시고 인류의 행복과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위대한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흠모의 결정체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는 세계 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 인민들에게 힘과 신심을 주시고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습니다. 세계는 20세기 초엽에 벌써 다도제국주의 동맹의 강령을 높이드시고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투쟁의 진두에 서시어 조선혁명의 진로와 인류해방의 앞길을 밝힌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렸습니다. 다른 나라 국가 지도자들과 인사들은 과거를 돌이켜볼 수 있는 문화유적과 기념비는 어느 나라에나 있으나 인류의 미래를 밝힌 주체 사상탑은 오직 조선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나라 언론계는 주체 사상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신 길성 주석의 인민 사랑의 철학, 자주적인 학설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소령님의 노작들을 더 많이 출판하여 보급했습니다. 위대한 소령님께서 발표하신 만 800여 건이나 되는 고전적 노작들은 만민의 심장을 들어잡았습니다. 자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너의 철새를 맞추기 위한 투쟁,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이 식민지 나라들에서 세차게 벌어졌습니다. 장명 위대한 주체 사상이야말로 자주의 궤도를 밝힌 광희로운 빛발이었고 인류를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로 거무한 희망의 등대였습니다. 독립을 쟁취했으나 사회 건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찾아오는 여러 나라 법들을 만나 앞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 수령님께서는
싸우는 나라 해방투쟁 지도자들에게 투쟁 방략을 밝혀주시며 물심양면의 지지성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새생활 창조의 길에 들어선 인민들에게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앞날에 대한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신 수령님이시었습니다. 주체 사상이야말로 자주성과 창조성을 지향하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염원을 반영한 진리이고 정의였으니 위대한 사상과 풍모에 매혹되어 라틴아메리카 기자연맹 서기장이었던 헤나로 까르네로 제가와 그 가족들은 여러 차례 경애하는 수령님을 찾아왔습니다. 격스러웠던 나날들을 회고하여 지혜가는 길성 조성님의 접견을 받은 것은 나의 인생 전환의 중요한 계획이었다고, 그때부터 정의의 필봉을 높이 들게 됐다고 했으며, 그 길에서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부인과 딸은 그의 요구를 완성하여 위대한 소령님께 삼가 드렸습니다. 고령에도 주체사상연구보급소 운전의 정력을 다 바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첫 이사장이었던 일본 학자 야스이 가오루. 가오루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뜻을 이어 책을 완성한 부인은 남편은 비록 서거하였으나 그는 김일성 주석님에 대한 뜨거운 흠모와 존경을 담아 쓴 도서들을 가장 귀중한 유산으로 남겼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께 삼가 드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칭송한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의 주체 사상 신봉자들, 그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나의 손님으로 오라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따뜻한 초청을 받고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아시아 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 거빈도 나라인 스리바스 타바와 그 가족도 있습니다. 인디아인민이 가장 친근하고 위대한 분에게 표시하는 예의는 우리 수령님께 드리는 이들의 최대 경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얼른 따져 출판사를 물려받았으나 갈길 몰라 못해기던 자기와 에콰도르 인민에게 주체 사상의 빛발로 앞길을 밝혀주시고도 가족들과 함께 다시금 품에 안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웅베르토 오르티스 플로레스와 그 일가는 지성어린 선물을 드리고 위인 칭송의 성가를 드렸습니다. 담백산 숲기숲기 비어린 섬 아플로칸 꾸비꾸비 비어린 섬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우러르는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노래를 불러드렸던 그들이 이처럼 성장하도록 세월은 흘렀으나 어버이 수령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뜨거웠으니 그 은정에 목이 메어 이들은 김일성 주석님의 사랑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무한대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크나큰 행복에 겨워 움베르토를 비롯한 여러 나라 인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가슴속에 찬움치는 격정을 성시에 담아 거쳤습니다. 하늘이 낸 불세출의 위인 김일성 동지, 당신은 동란 많은 우리 행성의 수호신 구세주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 계시어 자주 평화가 있고 인민의 새 세상 밝아옵니다. 세계가 우러러 칭송하는 김일성 동지, 당신은 사회주의의 상징이시고 인류의 희망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님 계시어 진섬 단결의 노래 세계의 하늘가에 끝없이 울려갑니다. 아, 사회주의 조선의 번영을 위하여, 만민의 행복한 내일을 위하여, 인류 해방의 구성 김일성 동지, 태양으로 무궁토록 빛나시라. 일본의 한 인사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 사상을 창시하신 김일성 주석님은 조선과 세계를 위해 본열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분이시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께 탐없는 마음으로 영광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열정에 넘쳐 구호한 노래를 부르는 수행원들과 자신의 가슴 속에 차넘치는 격정에 대하여 또구 대통령 그나 신급의 에야데마는 말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비행기 추락 사건을 조작하여 나를 죽이려 한 원수들이지만 주석 각하께서는 위문전문과 보약까지 보내주신 생명의 은인이시고 주체 사상으로 떡의 앞길을 밝혀주신 고마운 분이시어서 우리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합니다. 자주 평화 진선 단결을 사랑하는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 위대한 수령님께 다함없는 마음으로 영광을 드렸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근 반세기 전에 벌써 신흥세력 나라 인민들의 진선 반결과 반제의 자주위협의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박창적인 사상 이론과 혁명 영도로 시대의 앞길을 밝힌 세계혁명의 탁월한 영도자로 우러르며 다함없는 마음을 담아 명예 박사 칭호를 수여해드렸습니다. 그나 날 수도 야카르타로부터 천여리나 떨어진 보고루 식물원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스카르노 대통령은 이 세상 꽃들 가운데서 제일 아름답고 진귀한 꽃을 존경하는 김일성 각하께 선물 올린다고 했습니다. 만민의 축원이 어린 태양의 꽃 김일성 화는 오늘 불멸의 꽃으로 온 세상에 만발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예속과 지배를 노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전횡과 독단 사척으로 침략과 전쟁이 그칠 새 없었던 20세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싸우는 혁명 전선에 적극적인 군사적 지원을 주시었습니다. 미제와 장개석 토당의 책동으로 중국에서 동북 해방 작전이 위기에 처했던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을 도와줄 만한 여유가 없었던 우리나라의 형편에서도 군사적으로 물질적으로 최선을 다하시었습니다.
성서 피의 혈전이 벌어지는 단둥에도 가시어 해결을 기다리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심으로써 전승의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습니다. 마오쩌둥 주석은 중국의 오성헌기에는 조선 형제들의 피가 숨어 있다고, 조선인민의 우수한 아들 딸들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오쩌둥 주석은 수령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모자를 선물하고 안녕을 바라는 마음에서 전망차를 드리었으며, 저온라이 총리는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는 음악 감상을 즐기신다고 하면서 특제품 전축을 마련하여 올렸습니다. 주석은 나는 세계적인이신 김일성 동지와 가장 친근한 전우 형제 관계를 맺고 혁명한 것을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세계 혁명과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가 김일성 동지의 어깨 위에 실려 있는데 부디 건강하십시오 라고 간절히 당부했습니다. 참다운 국제적 의리에 기대한 기감이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총리가 불체병으로 병석에 있을 때에도 먼저 찾아가시어 병문안을 하시며 따뜻이 위로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결한 인정미에 눈시울 적시며 총리는 김일성 주석께서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세계혁명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오랜 전통을 계승해온 불패 조정 진선의 기로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중국의 당과 국가의 영도자들 사이에 맺어진 우위는 그처럼 진실하고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벗들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는 바뀌어도 수령님께 변함없이 진정을 다했습니다. 정령 백두산 위인들과 중국의 영도자들, 중국인민과 우리 인민의 전토종 류대와 우위는 세기의 세기를 여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20년대로부터 세월은 아득히 흘러갔어도 위대한 소령님을 열렬히 우러러 칭송하는 중국인민의 열광의 환호는 광활한 중화대지에 끝없이 메아리쳤습니다. 수령님의 상해에서 중국 동북지역은 참으로 잊을 수 없는 혁명전구였고, 조정 친선의 기로에 빛나는 장이 아로 새겨진 역사의 거장이었습니다. 우바 혁명의 시도자 피델 카스트로는 수령님의 거미한 폭로에 매혹을 금치 못하며 오래전부터 쿠바 혁명에 전적인 지지 성원을 보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다함없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쿠바인민을 반대하여 미제가 까리브해 위기를 조성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랜민이 그들과 한 전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 하도록 이끄시었습니다. 쿠바 혁명과 라틴아메리카 해방투쟁 위협에 한몸 다 바쳐가는 국제주의 전사 제 게바라와 나라의 통일을 위해 혼신분투하는 웬남의 호지명 주석에게 승리의 신심과 거물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 수령님께서는 미제가 조작한 다크보만 사건의 진상을 폭로 분쇄하시고 지원병까지 파견하시어 웬남 인민의 승리에 커다란 기여를 하시었습니다. 허지명 주석은 수령님보다 나이가 22살이나 우였으나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의리에 감격하여 깊이 머리를 숙이곤 했으며 격정에 넘쳐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습니다. 김일성 동지는 우리 웬남을 진심으로 도와주시는 운명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형제이시며 탁월한 영도자이십니다. 국제주의적 의리로 싸우는 혁명전선의 승리에 커다란 기여를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온 유학생들에게도 친오보이의 따뜻한 사랑을 베푸시었습니다. 그처럼 종을 다해 보살펴주신 유학생들은 웬남과 수리아를 비롯하여 세계 5대륙 그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국제조회는 싸우는 한 전호에서 생사를 같이하며 피를 나누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류 해방사의 실천으로 진리로 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탐없는 감사를 드리며 여러 나라 국가 지도자들과 저명한 인사들은 만민 흠모와 칭송의 뜻깊고 진귀한 선물들을 삼가 올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언어한 어작을 번역하여 삼천여자의 아랍어 글자로 초상화를 형상한 세계 미술사의 하나밖에 없는 선물을 비롯하여 뜨거운 지성이 깃든 선물마다에는 경외하는 수령님에 대한 불같은 흠모심이 어려 있습니다. 만년 장수와 축복, 행복과 기쁨의 상징으로 된 뜻깊은 선물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올린 국가 수반들 어찌 이들 뿐이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한 스승으로 평생의 은인으로 존경하고 따른 국가 수반들 중에는 나미비아 대통령 삼 누조마와 캄보자 국왕 노르돔 시하누크도 있습니다. 시하누크 친왕의 수령님에 대한 흠모심은 벌써 인도네시아에서 첫 상봉을 하고 훈장을 수여해드린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캄보자 인민이 반제민족해방혁명을 벌이던 때로부터 민족적 화해와 평화, 민족적 독립과 자유,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그 모든 투쟁에 가장 적극적인 지지 성원을 주시고 승리의 담보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경의와 축원을 표시하는 진왕의 진정은 참으로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지성이 깃든 귀중한 선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200여 점이나 수령님께 드린 시아누크 친왕은 그때마다 말하곤 했습니다. 가장 경외하는 김일성 주석 각하는
캄보자인민의 구세주이시고 저의 상해운인이시며 위대한 스승 친형님이신데 아무리 해도 나의 성의가 모자라는 것만 같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사로독립한 나라들에 보내주신 경제기술적 문화적 지원과 방전은 여러 나라 인민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었습니다. 수령님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의리심에 대해 반자냐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나라 국가 수반들은 감사의 종을 금치 못하며 말했습니다. 김일성 동지는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써도 국적을 따지지 않고 혁명을 하는 나라 사생활을 창조하는 나라들을 도와주자는 것이라고 하시며 당신들이 기계 설비를 달라면 주고 기술자 전문가들을 천명 요구하면 천명을 5천명을 요구하면 5천명을 보내주겠다고 하신 한량없는 의리심을 지니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국가 수반들은 빈궁을 면치 못하던 인민, 문화적으로 짓떨어졌던 인민들을 진심으로 도와주신 김일성 각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계 농업위기, 식량위기가 아프리카 나라들을 더 위협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농업연구소 장설과 주체농법으로 타개책을 찾아주실 때 아프리카 나라 농업부장들은 감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심없는 경제기술적 문화적 원조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국가 수반들은 감사의 종을 금치 못하며 자신과 인민의 지성이 어린 진귀한 선물들을 삼가 올리곤 했습니다.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올린 선물들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탐없는 존경과 뜨거운 흠모심이 어려 있습니다. 잠비아 공화국 대통령 켄네스 다비드 카운다는 위대한 수령님께 여러 가지 선물들을 삼가 드리고도 나라의 독립과 사사회 건설을 적극 지지 성원하신 수령님께 고마움을 다 표시하지 못한 것 같아 일행과 함께 축원의 노래, 영광의 노래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요라 같은 숭배의 심은 가장 뜨겁고 진실한 감정의 분출이었습니다. 만민이 우러러 칭송하는 우리 수령님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해 머나먼 아프리카 대륙에까지 불멸의 자욱을 서기시어 진보적 인류의 높은 존경과 흠모를 받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해방 50성상에 걸치는 혁명활동 기간 136개의 나라의 국가 및 정부 당수 400여 명을 비롯하여
7만여 명의 외국 인사들을 만나주시고 54차에 걸쳐 무려 52만 2460km를 달려 연 87개 나라를 찾으신 위대한 업적에 대하여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인류는 우리 수령님께서 쌓으신 세계사적 공적과 불멸의 업적을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주의 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유럽의 기나긴 방문 노정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이전 민주도이칠란드, 체스코슬로벤스코, 볼가리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당및 국가 수반들과 인민들은 열렬히 환영했으며 최대의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고고한 사람으로 알려졌던 이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찌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일정에도 없었던 자기 나라를 방문하시어 대국 중심의 정치가 집요하게 강요되던 복잡한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던 자기에게 자주정치 얘기를 밝혀주신 수령님의 위인상에 매혹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모든 나라들이 자주의 한 길로 듣김없이 나가도록 고무하시며 그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업적을 인류사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흠모하여 온 세계가 최대의 영광을 드리는 것을 보며 유럽의 여러 나라 당및 국가 용도자들은 말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는 사회주의 역량의 단결을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신 위대한 투사이시다. 세계의 혁명의 위대한 용도자이신 김일성 동지께서 시대와 인류 앞에 쌓으신 업적을 만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이전 소련의 건국과 수호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대원수 스탈린은 세계혁명의 장례를 책임지신 수령님의 안녕을 위해 자신이 직접 발기하고 명령을 내려 특별히 제작한 신형 방탄승용차를 선물했으며 전쟁의 중화를 한몸에 지니신 수령님께 안전성이 담보된 전망차를 보내왔습니다. 그는 성대하게 차린 연회 축배사에서 말했습니다. 위대한 영웅이신 김일성 동지는 동방에서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소련을 피로써 무장으로써 옹호하여 주신 참다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자이시며 공산주의자의 귀감이십니다. 소련이 오늘과 같이 평화적인 환경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진행하는 김일성 동지와 같으신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의 불굴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나와 그리고 여러 동지들과 법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우리 모두 열렬한 박수로 진행하는 김일성 동지께 중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자는 것을 제의합니다. 세계의 수령은 김일성 동지 한 분뿐이시라고 하면서 소련의 한 목재공장에서는 물속에 수백 년 동안 잠궈두었던 나무와 희귀한 나무 30여 종으로 마련한 뜻깊은 선물을 위대한 수령님께 드렸습니다.
이전 소련의 국가 지도자들은 우리 수령님보다 나이가 33살이나 더 많았던 스탈린과 같은 심정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곤 했습니다. 당 총비서 제르넨과의 뜨거운 영접을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을 칭송하여 세계는 김일성 주석에 대한 소련 측의 영접은 외국 수반에 대한 최상급의 환영을 보여주었다. 최고 순회진이 마중한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만민의 자유로운 어버이시며 대성인이신 김일성 동지는 위대한 인간애로 중국의 저온라이 총리와 맺은 동지적 우위를 한평생 두터이 하시어 많은 사람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총리의 반신상은 우리나라에 세워진 첫 외국인의 동상으로서 수령님의 숭고한 도덕의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온라이 총리의 부인 동잉차오는 경애하는 수령님께 모국인 중국에서도 아직 그의 동상을 세워주지 못했는데 김일성 주석께서 이렇게 참말 주석 동지는 대성인이십니다라고 하며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세기가 지난 이날까지도 장오이화 열사가 희생된 날을 잊지 않으시고 수령님께서 친필로 쓰시어 보내주신 기념비를 세우는 의식이 진행되어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의리의 세계를 감동 깊게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열사의 후손들과 상봉하시던 때를 이렇게 회고하시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일거일동에서 장울화다운 면모를 발견해내려고 시선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장울화를 만났을 때처럼 장금천, 장금록, 장기를 한아름에 그려놨다. 그날 나는 우리 일가에 대한 장울화의 의리를 두고 무성 시절에 체험한 과거사를 수례하였고 선임들은 나의 의리를 두고 감사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제주의 전사이며 생명의 은인인 열사의 아들 일행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기성관리를 벗어나 7차례나 만나주셨다고 하시며 5살 난 손녀는 장씨 가문의 5번째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열사의 딸은 온 가문의 재성을 담아 어버이 수령님께서 국제 친선졸람관에 보내지 않고 입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세탈을 제 손으로 떠서 올렸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연고가 있는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을 두고두고 잊지 못하시며 위대한 수령님 말씀하셨습니다. 노비첸코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참으로 영웅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근 40년 전에 노비첸코가 세운 미훈을 뜨겁게 추억하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외국 방문에 기나긴 노정을 이어가셔야 하는 장정석에서도 노보 시베리스크 역에서 그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셨습니다.
너비첸코는 소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신 위대한 소령님을 목숨으로 보유하는 것은 붉은 군대 군관에 응당한 본분인데, 경애하는 소령님께서는 노력용 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시고 오늘은 이렇게 가족까지 초청하시어 한없는 사랑과 우정을 베풀어 주시어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서 지성어린 선물을 드렸습니다. 어버이 소령님의 숭고한 의리를 이어 경애하는 장군님, 귀중한 무엇들에게 끝없는 영광을 안겨주시었으니 국제주의 전사 노비첸코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길림 시절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으로부터 육문중학교 교호종을 거닐어 보곤 한다시며, 우리 소령님께서 언제나 잊지 못해 하신 중국의 상위의 선생, 소가를 통째로 열어주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소령님을 적극 지지하던 선생의 맏딸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리고 셋째 딸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따뜻이 만나주신 위대한 소령님, 소령님께서는 그때를 회고하시었습니다. 60년 전에 헤어졌던 스승의 모습을 그 두 딸의 얼굴에서 찾았을 때 나는 기쁨을 금할 수 없었다. 민족이 다르다고 정까지도 달라지겠는가? 사람의 정은 피부와 언어와 신앙의 장벽을 모른다. 길림을 떠난 상월 선생은 한때 만주성당위원회에서 비서장으로 사업하였다고 한다. 그는 생애의 말년까지 나를 잊지 않았으며 중국의 친근한 인방인 나의 조국에 대한 국제주의적 감정에 충실하였다. 전대희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항일혁명 연거자들과 그 후손들은 항일 항장의 기치 밑에 중국혁명을 피로 쏟아주시고 중저진선의 기로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며 숭고한 의리를 다하신 위대한 소령님께 최대의 성의를 표시했습니다. 조선에서 미제가 불의의 침략전쟁을 도발하여 온 나라가 불바다로 되고 전제과들이 늘어나던 그때 우리를 도와준 형제나라 법들을 잊지 않으신 소령님, 전후 유럽 방문의 나날 김일성 학원을 찾으신 어버이 소령님께서는 전제고 아들을 친혈육처럼 극진히 돌봐준 평범한 인사들에게 사의를 표하시었으며, 그 은정이 고마워 원장 부부는 탐없는 마음으로 축원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새 세대들을 직접 맡아 키우고 소령님께 거듭 꽃다발을 드리는 영광과 조선 방문의 행운까지 받아 안게 된 니키포로바의 마음은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몽골 김일성 학원을 방문하셨을 때 조선에서 한창 전쟁을 하고 있던 어려운 시기에 우리 존재고 아들을 맡아 성심성의껏 키워준 당신의 공로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며 평양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님, 그날의 약속을 지켜 영광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수령님을 우러르는 체르마와 딸의 가슴은 무한한 감격과 흥분으로 설레였습니다. 이전 민주도의 진란들을 방문하시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그 강산이 세 번씩이나 변해가던 때에도 한 번 종을 나는 농장의 옛 관리위원장 부부를 만나시어 그때를 다시금 추억하시었습니다. 영광의 그날을 가슴에 소중히 안고 사는 우리들인데
오늘은 거령이 되었어도 이처럼 자신의 곁으로 불러 온갖 은정 다 베푸시니 김일성 수송님 같으신 대성인 또 어디 있겠습니까? 골처부의 농민가정 일가는 세월과 더불어 강사는 연해도 절대로 변치 않고 뜨거워만 지는 위대한 소령님의 정과 사랑에 감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라면 그간 누구이건 잊지 못하시며 정을 다해 사랑을 베푸시는 위대한 소령님의 운정은 전 민주도의 신란도 내각 수상 오토 크로테불의 유가족에게도 미쳤습니다. 전후 이 나라를 방문하신 소령님께서 아들까지 보내어 함흥시 건설을 도와주고 있는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셨을 때 수상은 오히려 김일성 동지의 정치적 지지가 크나큰 고무로 된다고 하면서 성의를 다했습니다. 우리 소령님, 많은 세월이 흐른 그날에는 수상의 아들까지 친히 만나시어 그의 서행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도움을 받으셨거나 형령생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이면 그가 누구이건 차별을 두지 않고 의리를 다하시는 절세의 위인의 품을 찾아 벗들이 구름처럼 모여왔습니다. 그들은 칭송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 조상님은 인생에는 노래도 있고 춤도 있다고 하시며 누구보다 생활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성인들 중에 대성인이십니다. 도이칠란드의 저명한 작가이며 반파쇼 투사인 루이조 린저는 진정을 터놓았습니다. 나는 하느님에게 기도는 드렸어도 꽃다발을 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그 하늘의 태양, 인류의 태양이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김일성 각하와 김정일 각하를 따를 만한 위인이 없습니다. 현세의 위인들은 오직 그분들 뿐이며 후세에도 그처럼 위대한 성인들은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오스트랄리아의 명망 높은 기자이며 작가인 월프레드 버체트는 격동을 금치 못하여 말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정말 의리가 깊은 인걸 중에 인걸이십니다. 제가 한 일이란 정당한 조선인민의 위협을 지지하는 글을 쓴 것뿐인데 주석께서는 그에 대해 잊지 않으시고 저의 사업을 높이 평가해 주시었습니다. 경탄을 금치 못하는 위대한 포옹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소령님께서는 진보적 인류를 등지고 한때 그릇된 길로 나갔던 사람들도 옳은 길에 들어서면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한없이 넓은 품에 안아주시었습니다. 조선을 발판으로 대륙 침략의 요를 올리던 일본군의 기자로 전근했던 닭각이 닭개오도 여미우리 신북 논설원으로 정의로운 글을 쓰는 길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뵙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일성 주석님의 모습을 봤을 때 나는 나의 생애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았다. 내가 주석님께서 1930년대에 활약하신 내용으로 전기를 쓰겠다고 하자 주석님께서는 조선을 흔들며 쓰겠으면 인민에 대하여 써달라고 하셨다. 그때 나는 이분이시야말로 참된 인민의 용수이시라고 확신하였다.
일제 만주강점시기 일본군 위문 가수로 돌아다녔던 오다카 요시코는 참여원 의원으로 경리하는 수령님을 만나 뵙고 저성님은 자애로운 아버지같이 따스러운 정을 지니신 분이셨다고 하면서 수령님의 위대한 풍모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본 정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츠노미야 도쿠마는 수령님을 거듭 찾아왔으며 그때마다 위대한 수령님을 진심으로 칭송했습니다. 김일성 저성님은 강철의 용장이실 뿐 아니라 탁월한 정치가로서 항일혁명 투쟁, 대미전쟁 등 민족의 고난을 한몸에 지니시고 해초시었으나 고생한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둡고 침침한 그림자는 하나도 없고 매우 밝은 모습이었다. 그는 경애하는 수령님께 여러 가지 정교한 선물을 삼가 올리면서 법통사와 도자기들은 일본의 경제와 문화가 일찍부터 조선의 영향을 많이 받아 발전해왔다는 것을 실증해준다고 했습니다. 한생을 친미반공으로 살아온 일본 정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던 가네마루 시인도 우리 수령님을 만나 뵙고는 넓으신 도량과 뜨거운 포옹력에 매혹되어 인생 전환을 하는 말을 했습니다. 김일성 주석 카카이시야말로 동서고금의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인간이십니다. 그는 김일성 주석 카카께 다진 맹세를 지켜 생명까지도 바치겠다고 하면서 일본에서 최대의 경의의 표시로 여기는 인형과 여러 가지 선물을 올렸습니다. 한없이 정의롭고 자애로우신 오보이 수령님의 품을 찾아온 일본 전 수상 미키보이는 흠모의 정을 표시하면서 여기에는 축원의 마음을 담아 다시금 선물을 올리고 싶어하던 남편의 소원도 담았다고 했습니다. 한 가정처럼 모여 앉아 칭송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만민의 오보이를 모시어 펼쳐진 아름다운 화폭이었습니다. 한때 미국에 추종하는 군대의 고위 인물이었던 포르투갈 전 대통령 거메스도 위대한 수령님을 볼세출의 영웅 인류의 태양으로 칭송했습니다. 사회당 당수로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따뜻한 환대와 귀중한 말씀을 받았던 프랑스 전 대통령 미테랑은 말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위대한 국가 원수이시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오늘까지 활동하여 오신 위인들 중에서 가장 걸출한 위인이시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미국의 종교 지도자 빌리 그라함 목사는 여러 차례 우리나라를 방문했으며 그때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고 수령님의 출중한 위인적 풍모와 끝없는 지성의 세계에서 경탄을 금치 못하여 말하곤 했습니다. 세계에는 나라마다 지도자들이 있지만 유독 김일성 주석께만은 특별한 존경심을 품게 된다. 미국 사람들은 주석님의 풍모를 따라 배워야 한다.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자기가 평양을 방문할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미국의 그릇된 대조선 정책에 대해 사과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 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김일성 주석은 미국의 명망 높았던 대통령들인 워싱턴, 제퍼슨, 링컨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만민이 우러러 칭송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용도에서 나아갈 길을 찾으려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친선사절들이 수령님을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대교계에서 온 대표단들과 대표들 개별적 인사들은 위대한 사상과 특출한 용도력, 성관 공모를 지니시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수령님을 인류 해방의 구성, 세계 혁명의 탁월한 용도자로 우러르며 위대한 수령님께 진귀한 선물들을 삼가드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천 년 역사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선물을 받은 일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동당 시대에 와서 빌어서 세계의 이름을 떨치게 되었으며 소련,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숱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큰 영예이며 자랑입니다. 정녕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켜줄 이인이 없어 사대로 망국으로 순환도 많았고 외세의 멸시와 강압 속에 섬교 바칠 줄만 알았던 봉건의 지역을 가셔주시고 이 조선을 세계의 만방에 높이 떨쳐주신 분은 절세의 국자 20세기 전설적인 김일성 동지이십니다. 여러 나라의 각계 인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선물을 드리며 마음속에 차 넘치는 진정을 터놓았습니다. 김일성 주석님께서 받으시는 선물은 하나의 뜻,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선물들에 주석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마음과 그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흠모심이 뜨겁게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의오대 불멸의 공헌을 하시어 최고 훈장들을 수많이 받으신 어버이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뿐 아니라 반제, 자주,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혁명운동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심으로써 세계 진보적 인민들로부터 높은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 최고 훈장들을 수여해드리며 여러 나라 국가 용도자들은 말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 각하는 세계 정치의 원로로서
해방기업과 세살의 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주시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 커다란 기여를 하시었습니다. 만민의 탐없는 경모에 마음이 어린 최상 최대의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소령님은 참으로 위대한 인간,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영웅, 위대한 영도자이시며 위대하다는 말만으로는 다 칭송할 수 없는 하늘이 낸 절세의 위인이십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협, 반제자주의협, 인류해방협의 불멸에 공헌을 하신 위대한 소령님께 최고 훈장들을 삼가드렸습니다. 이전 소련의 레닌 훈장, 볼가리아의 지미트로브 훈장, 로마니아의 별 훈장, 몽골의 쇠밭돌 훈장, 도거의 모노테 십자 훈장, 가이아나의 특공 훈장, 쿠바의 연대성 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들 마다에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 만민의 행복을 위해 영구불멸할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는 진보적 인류의 뜨거운 경모의 마음이 어려 있습니다. 현 시대에 찬란히 빛나는 성스러운 혁명 생애의 장관 기간, 자주화된 세계를 위하여 독창적인 지도 사상, 지도 이론, 지도 방법을 창조하시고 인류가 최상으로 그려보는 사회의 본보기를 마련하신 경외하는 수령님을 우러르는 그 마음, 정녕 끝이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 올린 선물들을 본 여러 나라 인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경탄을 표시했습니다. 동서거금에 이처럼 귀중한 선물을 이처럼 많이 받은 나라와 명의는 없었다. 세상에 진귀한 보물 걸작품들이 여기에다 모인 것 같다. 선물들은 김일성 주총님을 끝없이 따르며 칭송하는 인류의 다함없는 혼모심의 결정체이며 현대 문명의 지혜와 재능, 세계의 경모와 칭송의 종합체이다. 이처럼 희귀한 선물을 주총님께서는 하나도 쓰지 않으시고 여기에 다 보내주셨다니 참으로 머리가 숙여진다. 이 국제적 제보야말로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께 만민이 드리는 최대의 경의, 노래 중의 노래, 위대한 찬가이다. 그 업적 오대륙에 길이 빛나고 그대 벗은 온 천하를 뒤덮었네. 세상 사람들이 명칭이 상징적이어서 매우 훌륭하다고 하면서 자주시대의 대기념비, 인류 역사의 대보물고 영원한 친선의 화원이라고 칭송하는 국제친선전람관을 거듭 찾으시던 나날, 위대한 소령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묘향산 가을날에 노대우에 올라서니 천하절성 예로구나. 묘향산 절경이야 태고부터 있는 것을 전람관 여기 서사 푸른 처녀 날의 편이 민족의 존엄 빛나 빌어봄 더욱 넘네. 만산의 붉은 단풍 가을마다 붉었으리 노동당 새 시대의 햇빛도 찬란하니 단풍도 고아라 더욱 붉게 물들면서 산천에 수놓느나 이 나라 새 역사를. 사대로 망국으로 순환도 많던 땅에 온 세계 진선 사절 구름같이 찾아든다. 5천년 역사국에 처음 꽃핀 이 자랑을 금수강산 더불어 후손만대 물려주리.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 긍지와 자부심은 위대한 소령, 위대한 용도자를 모시어 그처럼 높고 빛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소령님께서는 말씀하시었습니다. 김정일 동지는 창조의 타양일 뿐 아니라 혁명의 타양이며 조선의 타양일 뿐 아니라 세계의 타양입니다. 사람들이 20세기를 김일성 세기라고 하고 있는데 21세기는 김정일 세기일 것입니다. 김정일 동지는 21세기를 밝히고 향도할 걸출한 소령입니다. 김정일 동지는 21세기의 타양으로 만민의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정녕 어버이 소령님 그대로이신 경외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칭송하는 만민의 환호성 세계 하늘가에 끝없이 메아리칩니다. 위대한 계승으로 세계 용령의 앞길에 찬란한 빛발을 뿌려주신 경외하는 장군님을 모시어 인류해방의 구성이신 우리 소령님의 불멸의 역사는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21세기 태양 선군 태양 김종일 장군님을 모시어 위대한 소령님을 우러르는 세계 만민의 칭송의 목소리 세기를 이어 더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영생불멸의 혁명성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 그것은 세계와 더불어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세계, 정의와 진보, 행복한 생활을 사랑하며 갈망하는 인민을 한 품에 안으시고 한 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소령님께 만민이 드리는 대양 칭송의 찬가였습니다. 태양 김일성 동지는 광희로운 주체의 빛발로 세계의 밝은 앞날을 펼쳐주시고 20세기에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대중의 투쟁기업을 승리로 이끄시어 영구불멸한 업적을 이룩하신 희세의 정치원로로서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인사들,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으시었습니다.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그 투쟁기업을 줄기차게 이끄신 우리 소령님의 성스러운 환생은 21세기의 세계정치사를 주도해오신 위대한 장군님과 새로운 주체백년대를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손길 아래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성예의 전기간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높이드시고 세기의 세기를 이어 자주시대를 빛내오신 위대한 소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흠모하는 만민의 다음없는 칭송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어 영원할 것입니다.